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2019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뭐 열심히 일하면서 네, 유튜브를 또 어떻게 잘 할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짜내느라고 그렇게 또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2019년 첫 번째 리뷰로 MCU 4탄을 준비했습니다. MCU 4탄은요 바로 Thor이에요. Thor. End this. '천둥의 신 토르'는요 아이언맨2가 개봉한 지 딱 1년 한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8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민망하게 169만 밖에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토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라서 피규어도 많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나왔던 디스트로이어에 대한 피규어가 이제 뭐 코믹스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스태츄가 있긴 한데 저는 그 제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네, 별로 안 땡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 어벤져스 1의 피규어 토르와 로키를 준비했는데 로키는 마블 레전드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박스를 버렸기 때문에 언박싱을 할 수 없고요. 이 사안이라고 다 패킹을 해놨던 토르는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볼까요? 역시 토르부터 봐야겠죠? 안녕. 네, 이 토르 제품은요 피그마입니다. 피그마는 맥스 팩토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피규어 라인 중에 하나인데 액션 피규어 라인 중에 주력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인데 생뚱맞게 이 마블 캐릭터까지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튼 중요한 건 토르 1 그리고 어벤져스 1까지 이어지는 이 피규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단발머리예요. 단발머리의 토르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죠. 박스를 열어볼까요? 네, 박스를 열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묘니르죠. 묘니르. 묘니르가 생각보다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양쪽에 지금 껴있는 손, 그 다음에 여기 파츠로 두 쌍이 더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체를 한번 꺼내볼까요? 네, 피그마 토르 이렇게 생겼군요. 와, 저도 이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자, 피그마에서 무슨 생각으로 마블을 내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전에 그 헐크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근데 사실 재밌는 게 다른 뭐 캡틴 아메리카, 토르, 아이언맨도 그렇게 막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헐크는 정말 정말 잘 뽑아준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는 걸까요? 차라리 아이언맨을 더 잘 뽑아주지. 아무튼 토르가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한 점은 망토가 천입니다. 와, 근데 망토가 천인데 무슨 색종이처럼 오려놔가지고 요렇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아 뭔가 포징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너무 축축 처지고 여러분 이게 비칩니다. 굉장히 그 저렴한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실물로 보면요 구멍이 숭숭숭숭 다 보여요. 무슨 모기장 같아.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았냐. 아 정말 얘네들 뭐 당시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워낙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조금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은 무빙아이예요. 얘 무빙아이입니다. 요 눈이 요거 눈동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크리스 햄스워스가 약간 이렇게 파란색이었나 눈동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심하게 너무 밝은 파란색이라 약간 바다색이라서 약간 좀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토르 조형은 나쁘지 않아요. 노이 조형은 나쁘지 않은데 다만 아쉽다면 영화의 느낌보다는 약간 영화를 애니메이션화한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쉐입이라던가 이런 건 다른 피그마 캐릭터에 비해선 굉장히 덩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크리스 햄스워스의 덩치와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르죠. 좀 디테일을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빙아이라서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데 이거 얼굴 앞면을 빼고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귀찮아요. 엄청 귀찮고 이 눈알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좀 알고만 계셔줬으면 좋겠고요. 재미있는 건 요 뒷머리입니다. 요 뒷머리들이 요렇게 요렇게 따로 움직여요. 야, 아니 뭐 가동성을 위해서 또는 뭐 여러가지 뭐 이유로 이렇게 해준 것 같... 어우씨 깜짝이야. 호러야 호러. 얼굴이 빠졌어. 뭐 빠진 김에 봅시다. 자, 여기 무빙아이 하는 거 보이죠? 그 눈동자가 정확하게 찍혀있지가 않아가지고 어머
어떡해. 미안해. 크리스 엠스워스 미안해. 네, 무빙아이 대단합니다. 아, 이거 다시 맞춰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어쩐지. 이게 너무 삐뚤빼뚤 돼 있는 거야. 야, 진짜. 여러분, 무빙아이의 힘입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일단 제가 좀 만져주고 돌아올게요. 아,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됐네. 아, 얼추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아, 정말 오래 걸렸네. 자, 요걸로 조절해 주는 건데요.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혼자 갖고 놀면요, 아, 약간 사진 찍고 싶어지는 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맞춰놨으니까 얼른 껴볼게요. 됐다. 자, 아무튼 머리카락이 이렇게 움직여요. 머리카락이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임으로, 네, 아이씨, 어래? 뭐하니 너 진짜. 뒷머리를 띄워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요런 느낌입니다. 완전 병맛이죠. 아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니. 여기 볼 조인트로 돼 있어서 머리카락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고개를 쫙 뒤로 제껴지진 않냐? 왜? 제껴줘야지 마.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다야? 네, 요렇게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진짜 이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나름 이렇게 도색에도 신경을 엄청 썼어요. 네, 머리카락도 이렇게 뭐 신경 안 썼네. 에이, 이게 뭐냐 이게. 네, 군데군데 이 정도 도색은 내가 붓으로도 하겠다 이거. 에이. 자, 아무튼 뭐 굳이 또 장점을 찾아봐야죠. 네, 요런 또 갑주 도색은 또 잘 돼 있어요. 하, 갑주 도색 좋아요. 자, 그럼 또 조형을 살펴보면, 야, 여기 이 어깨, 이 삼각근 기가 막힙니다. 아우, 여기 3두, 2두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하, 이거 보십시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관절, 요건 좀 안습인 거죠. 하지만 뭐 가동성은 그 대신 괜찮아요. 손도 뭐 괜찮고, 전체적으로 도색의 퀄리티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자, 여기 대부분 그 마블 레전드 제품들은 여기 삼각근과 2두, 3두 있는 쪽이 절개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얘는 조형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절개되어 있어서 요거 자유롭게 움직이고, 배 쪽에 또 절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 왜 해놓은 거야 도대체? 이게 숙여지긴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괜히 여기 관절 하나만 더 보이고. 안 해도 되는 짓을 했어. 처음이라 그랬나. 초반이라. 아무튼 뭐 조형은 괜찮아요. 조형 도색을 좀만 잘해줬어도, 아이, 정말 괜찮았을 텐데. 봐요, 이 오똑한 코, 이 오똑한 코. 응? 자, 여기 밑에 갑주의 표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팬티 같은 경우는 연질이에요. 연질이라서 움직일 때 그렇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리도 사실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영화에서는 이게 약간 좀 주름이 잡힐 정도의 바지예요. 가죽 느낌이 나는. 근데 얘는 그냥 매끈하게 뽑아버렸네. 타이즈를 입고 있어요. 아니 뭐 토르가 타이즈를 입진 않잖아 솔직히 영화에서. 얘는 타이즈를 입혀놨어요. 자, 그리고 부츠의 모양은 또 괜찮아요. 네, 부츠 모양 괜찮고, 이게 뭐 색깔을 또 남색으로 해서 이 관절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는데, 기왕이면 요 색이랑 좀 맞춰주지. 이게 좀 밝은 남색이에요. 그게 별로인 것 같아.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 하지만 아무튼 밑에 부분은 뭐 용서해줄만 하니까. 그 발바닥 부분도 이런 몰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발목도 잘 돌아가고요. 발끝도 움직이죠. 네, 이건 뭐 거의 6인치 피규어의 어떤 뭐 공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립도 잘 되고. 자, 뒷면을 보게 되면 일단 머리가 이렇게 또 있어서 뒷면 뭐 사실 좀 볼품이 없긴 해요 좀. 네. 망토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이게 탈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다가 연질이에요 이거. 처음에 샀을 때는 따로 돼 있어서 여기다가 껴야 돼요. 약, 오, 생각났다. 이 망토 이거 레고랑 똑같아요. 레고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레고 망토네 이거 완전. 에이, 아무튼. 자, 그래서 이걸 띄어낸 다음에 이 안쪽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르가 토르이려면 토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토르는 멸니르를 잡아야 토르가 됩니다. 멸니르 어딨어? 어, 이란 씨. 자, 손 파츠도 좀 바꿔보면서 멸니르 한번 잡아볼게요. 멸니르. 네, 묘니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묘니르. 와, 묘니르 컬 장난 아니에요. 요런 부분들, 이 몰드가 상당합니다. 이 손잡이도 가죽 느낌이 나게끔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전혀 무겁지 않은데 굉장히 무거운 쇳덩이 같은 그런
도색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주먹에 끼울 수가 있고요. 토르가 뮬니르를 딱 부르면 뮬니르가 여기서 날아와가지고 손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잡은 걸 봐야겠죠? 네, 뮬니르를 잡은 토르의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뭐 포즈 잘 나옵니다. 역시 또 관절이 많고 또 쉐입이 좋게끔 이게 조형이 돼 있다 보니까 포즈 잡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좀 망토가 좀 걸리긴 해요. 망토가 좀 휘날리게 멋지게 좀 이렇게 철사라도 하나 넣어주고 싶은데 얘가 너무 그냥 낯짱이라서 아 이거 뭐 어떻게 답이 없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포징을 잡아놓으면 굉장히 간지가 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각도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뒤에서 혹은 밑에서 잡는 것보다는 위나 앞쪽에서 잡는 게 훨씬 더 멋있게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뮬니르를 잡아 올린 토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로우 앵글로 한번 찍고 있는데요. 뮬니르를 잡고 들어 올리면서 사실 번개가 막 내리쬐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 뭐 그 임팩트 파츠가 제가 없네요. 아무튼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뭐 일단 포징은 그렇게 문제 없이 잡히기 때문에 네, 요런 포즈 요런 연출이 또 가능하죠. 뮬니르를 들고 뛰어드는 장면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피그마에게는 피그마 전용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그게 부실하지가 않아요. 피그마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거든요. 뭐 그 정도 무게에는 얼마든지 버텨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스탠드가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징을 잡고 연출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다이 이펙트 파츠를 사용해서 이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히어로 랜딩과 비슷한데 망치로 땅을 내려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이거 괜찮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자 이제 로키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키는 마블 레전드 제품입니다. 와 근데 정말 퀄이 좋지 않습니까? 마블 레전드가 사람 깜짝깜짝 놀래준다니까요 진짜. 자 디테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와 대단하죠? 일단 얼굴 조형을 보면 탐 히들턴이랑 너무 닮았어요. 정말 닮았습니다. 외국 그 작가들은 이거 다시 리페인트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3D 스캔 기능이 없을 텐데 정말 조형을 잘했어요 진짜. 옷도 로키의 옷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뭐 질감도 다 다른 거, 이 텍스처도 그렇고 요건 가죽 질감, 요건 약간 천질감. 야 요런 텍스처도 너무 좋습니다. 연질이고요. 근데 망토가 얘도 좀 망토가 그냥 이렇게 끼는 거예요. 뭔가 이 가동할 때는 참 이게 쥐약입니다. 연질이긴 하지만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무슨 모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지 않는 이상은 얘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아무튼 여기 로키의 셉터. 아 토르 때는 없구나. 셉터에 빼버려야지 내놔 인마 빼. 아 뭐 조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런 몰드들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가동성은 옷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중관절이라 잘 접히는데 이렇게 잘 접히죠. 뭐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 여기도 잘 안 올라가는구나. 이 어깨 장갑 때문에 어깨와 이 팔관절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움직이기가 이렇게 수월하지가 않네요. 얘는 뭐 그냥 뭐 관상용이야. 에이. 자 다리도 이게 연질이 아니야. 이건 연질로 해놓고 이거 왜 딱딱하게 해놓은 거야. 아 나 진짜 알 수가 없네 이거 이 사람들. 네 아무튼 뭐 다리도 그렇게 가동성이 뭐 이게 다예요. 아, 뭐 여기가 잘 움직여서 그냥 해. 근데 이게 잘 움직여서 뭐예요 이게. 여기 잘 움직이면 뭐 달라지나. 얘가 안 움직이는데 이쪽만 그나마 이 비대칭이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도 다시 돌아와. 옆으로 벌리는 거 옆으로 벌리는 건 뭐 좀 이렇게 벌어지긴 하네요. 뭐 근데 이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사실. 자 이렇게 토르 옆에 세워놓으면 되는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아 근데 뭐 로키의 아주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투구입니다. 투구 색깔이 그냥 뭐 사출색이 이래서 그런데 뭐 몰드라던가 이런 조형 자체는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투구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샵! 이야 투구가 벗어집니다. 야 투구 멋있죠. 그리고 이제 탐 히들턴의 얼굴이 나오죠. 올백한 로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조형이 진짜 대단합니다. 탐 히들턴이 실제로도 이마가 굉장히 넓어요. 뭐 이쪽에 약간 조명을 좀
줄여보면 네, 오 이렇게 하면 뭐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외국 작가들이 리페인트를 많이 합니다. 실제 배우 탐 히들턴이 이제 약간 요런 옆에가 더 살이 없고 쏙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기본적인 조형 자체는 엄청납니다. 이건 뭐냐? 점이야? 탐 히들턴 점 없는데. 아 눈썹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눈썹이 그려지다가 잘렸어. 뭐니 이거? 나중에 그려줘야겠다. 로키도 한번 세워서 로키만 단독샷 한번 찍어볼까? 오 등에 몰드 좋아요. 자 로키만 단독샷 한번 찍어볼까요? 네 뭔가 로키와 좀 어울릴 법한 조명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별로 그 포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워만 놔야 돼가지고 자, 토르 1에 보면은 단검을 들고 싸우죠. 셉터는 없었고요. 토르와 함께 싸우는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 그때부터 이 로키의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토르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그 다음에 어벤져스 1이기 때문에 어벤져스 1의 밑밥이 아주 제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 로키가 잘 표현되어 있는 피규어 마블 레전드의 로키입니다. 네 지금까지 MCU 4탄 토르 1편 천둥의 신에 나왔었던 토르와 로키의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토르는 피그마 제품이었고요. 로키는 마블 레전드 제품이었습니다. 마블 레전드가 완구긴 하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토르랑 같이 세워놔도 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화가 사실은 망해서 그렇지 다시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MCU가 이 역사화가 깊기 때문에 예전 거를 다시 보게 되면 아 이랬었구나 이런 역할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어벤져스 1을 위해서 밑밥을 깔았던 토르 1이기 때문에 로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배경이 잘 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MCU 4탄 토르 천둥의 신까지 살펴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리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